안녕하십니까. 융합전자공학부 이세린입니다. 중간평가 이후로 크게 복수수와 등각사상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 배웠습니다. 발표의 순서로는 배운 내용과 같은 순서이며 복수수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등각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소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소수란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수입니다. 예를 들면 a 플러스 bi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실수고 b는 허수입니다. 그리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켤레 복수수인데 a 플러스 bi인 경우 켤레 복수수는 a 마이너스 bi로 정의합니다. 즉,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수수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두 복수수를 더하고 뺄 때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서로 연산하면 됩니다. 복소수의 실수를 곱할 수 있고, 계산 방법은 실수의 곱셈과 같습니다. 나눗셈은 조금 다른데, 복소수를 나눗셈하기 위해서는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복소수를 실수로 만들어주고, 만든 실수로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복수평면이란 X축이 실수축이고 Y축이 허수축인 좌표평면입니다. 실수를 수직선 위에 점을 대응시킨 것과 같이 복소수를 평면 위에 점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빨간 점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소수도 시각화가 잘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극형식에서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극형식이 무엇이냐면 복소수에는 직각 좌표와 극 좌표가 있는데 직각 좌표는 x와 y로 표현하는 것이고 극 좌표는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극형식에서 복소수는 r과 세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두 복소수를 곱하기 위해서는 그두 복소수의 절대값은 곱하고 평각은 더하면 됩니다.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곱셈과 반대로 절대값은 나누고 평각은 뺄셈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등각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상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상이란 z는 x 플러스 iy로 이루어진 복소평면과 z를 변수로 하는 다양한 복소함수 w는 fz에서 주어진 z 영역을 fz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등각사상에서 등각은 Z평면에서의 어떤 곡선 사이의 각이 W평면에서도 그 크기와 방향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등각사상은 복소함수가 가진 놀라운 성질 중의 하나입니다. 정의역에 있는 곡선의 국소적인 각도를 보존하면서 치역으로 사상합니다. 다만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갈때 곡선의 국소적 길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직선이 오른쪽에 있는 원으로 변환되는 등각사상을 보여줍니다. 곡선의 모양이 많이 바뀌지만 두 곡선이 만나는 각도는 왼쪽과 오른쪽이 90도로 모두 동일합니다. 등각사상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어진 Z 영역이 W 영역으로 사상되었습니다.
이때 W는 U 플러스 IV로 표현하므로 X축과 Y축이 각각 U축과 V축으로 변합니다. 사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을 찾으면 됩니다. 첫째는 크기고 둘째는 각도, 즉 방향입니다. 위 문제는 주어진 Z영역을 W는 Z제곱으로 사상시키는 것인데 사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Z는 X 플러스 YI를 대입해 U와 V를 각각 X와 Y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서 U와 V의 관계식을 찾아 사상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Z와 W를 극형식으로 표현해 주어 사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들고 온 예제는 후자의 방법이 훨씬 간단합니다. Z는 소문자 R 곱하기 EXP I 세타 그리고 W는 대문자 R 곱하기 EXP I 휘라 놓고 식에 대입해 비교해 주면 대문자 R은 소문자 R의 제곱, 휘는 E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크기는 제곱이 되고 각도는 두 배가 되도록 U, V 평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이란 복소 평면, 더 정확히는 리만 구면상의 복소수를 또 다른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A, B, C, D가 C에 속하고 AD-BC가 0이 아닐 때 메비우스 변환은 FZ는 CZ 플러스 D분의 AZ 플러스 B로 주어집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해석함수로 각도와 방향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복소평면보다는 리만 구면의 정의된 변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리만 구면은 1차원 복소 사용 공간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원이나 직선들을 모두 원이나 직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교차비를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차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비는 사용 기하학의 기본 개념이고 내 복소수 Z1, Z2, Z3, Z4에 대하여 사진에 나온 것 같이 정의가 됩니다. Z4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사진의 맨 아랫부분처럼 정의가 됩니다. 메비우스 변환이 내 점 Z1, Z2, Z3, Z4를 W1, W2, W3, W4로 보내는 경우 교차비는 보존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B, C, D가 C에 속하고 AD-BC가 0이 아닐 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비는 불변량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평행이동, 복소수 반전, 회전, 확장 등 여러 가지들의 합성입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예로는 타원 메비우스 변환과 쌍곡선 메비우스 변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그래픽 투영을 통해 메비우스 변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메비우스 변형이 리만 구체에 입체적으로 투영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